근데 그럼 학원이 이제 학원에서 그냥 아 진짜요? 토익 학원 다녀봤어요? 아니요 전 MC라서 저 한국어에 충실하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로 병장을 달게 된 해군 홍보대 MC병 병장 장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요 통역 장교 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7월 1일부로 대위를 달게 돼서 해작사 외연 앞작전 협조과에서 근무하는 이한슬 대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오늘 대위를 다셨다고요? 네. 진급동기. 진급동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동참모본부 인사 임무계획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소로 중위라고 합니다. 야! 시작하자마자 박수 한 7번 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 본부 비서실 의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린영 중위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아, 해군 본부시면은 저랑 이제 또 같은 집밥 먹고 계시는 통역 장교의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았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총장님 앞으로는 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서한들을 번역하고 총장님한테 이제 보고 드리는 게 하루 일과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의 해군에서 이제 축하 서한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번역하고 총장님의 통역 접견이 있다 하면은 사전에 어떤 접견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숙지하고 공부를 하는 거를 그러면 끝이 없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든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지식 정도로 가지고 제가 뭔 얘기라고 지금 예 하루 일과를 일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그렇습니다. 바람쐬는 일이 생기신다 하면은 예. 또 출장도 가셔서 아 예 맞죠. 외국 기분 접견이 있으면은 같이 예. 통역 수행 때문에 예. 같이 이동하고 그랬습니다. 오 그러면 정말 쉬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아, 그거는 아니에요. 항상 외국 기빈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텀 기간 동안 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오 이중희님께서 유일하게 중국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중국어 아 중국어도 공부하고 한미 리셉션 같은 게 있을 때 통역을 다녀온다던가 합참 부대 내에서 뭐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시나리오 같은 게 있다면 아니면 뭐 PPT 슬라이드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번역하는 업무가 생기죠. 그런 업무가 없을 때는 아까 운영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개발할 수 있는데 중국어 공부도 하고 아 중국어 공부 사실 또 많은 귀빈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이 한 번 통역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나름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그 준비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케바케인데 가장 최근에 통역했던 사람이 더 좀 더 이야기를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왜 저를 보죠? 아! 둘 다 봤는데 아, 그럼 해작사에는 CNFK라고 주한미 해군 같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님들 분끼리 회의하는 거에 제가 들어가서 통역을 하고 저희 양력 번역하는 게 있는데 그럼 바이오도 번역을 해서 만약에 필요한 부대 있으면 전파하고 오후에는 저도 일 없으면 저녁이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 하고 뭐 이제 그런 시간 있죠. 좀 불공평하네. 미군들이 제 바로 앞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말하는 건 사실 항상 가능하고 사실 바로 앞에서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벤트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고중희님이 좀 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 통역 수행을 나가게 되면은 저희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군하고 접견과 만찬이나 오찬을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찬이나 만찬 같은 경우 이제 다들 드시면서 하시잖아요. 근데 통역관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펜이랑 볼펜 들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앞에서 저 먹방을 보는 기분이어서 되게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서 앞에서 좀 맛있는 거 막 갈비 막 있다고 이제 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공복 상태여서 집중력이 향상될 때도 있기 때문에 역시 못 먹는 통역도 있지만 먹으면서 해야 하는 만찬도 있어요. 아 여기 또 재밌는 이분들의 템포를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못 먹고 있으면 이분들이 또 좀 죄송해하세요. 그래서 씹으면서 일단 적고 다 이제 씹으면 통역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순항훈련 다녀왔을 때가 바로 딱 생각이 났었는데 순항훈련 처음으로 갔던 곳이 알래스카 앵커리지 항이었거든요. 저는 배가 항구에 도착을 하면 그냥 되면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연락을 해야 됐던 곳은 이제 민간 항구였다 보니까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때 조금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래도 딱 끝나고 났을 때는 아 끝났다 아, 이제 주변에서 막 박수 쳐주고
혼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여쭤볼게. 우리 통역 장교만의 매력 혹은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저희 셋 다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기도 한 게 사실 경험. 맞죠? 경험. 다양한 거를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메리트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우리 이대희님께서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내 이맛에 그 여기 경험에 더해서 크로스덱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수함에 입항했을 때 거기 안에 이제 제가 VIP 통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도 경험을 못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 경험치가 쌓인다에 더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경험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이현수 선배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을 모시면서 옆에서 군사 외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걸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20대 나이 또래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에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통역 장교로. 그러면은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어떤 거를 준비해서 들어오면 좋을지 우리 이대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눈을 피하시길래. 멘탈? 아, 멘탈! 아, 근데 제가 봐도 이 멘탈이 중요한 게 눈앞에 음식을 두고 안 먹는 게 그리고 집중을 하는 게 일단은 저희 다 사실 학원을 다니고 입대를 하게 되고 그럼 학원이 이제 학원에서 그냥 가르쳐 줘요? 토익 학원 다 해봤어요? 아니요, 전 MC라서 저 한국어에 충실해서 그리고 저희 훈련소 생활 마치면 6주 동안 국방원에 가서 교육을 받긴 하는데 저희가 배운 거랑 실무에서 배운 거랑은 또 달라서 사실 실무에서 배운 게 더 많다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도 스스로 안 하고는 사실 실무에서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 공부도 하면서 이제 뭐 계속 환경에 노출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줄인 걸 이제 야보라고 표현하는데 특히 작전 통역을 할 때 야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작전 통역을 하게 되면 속도랑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야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통역장교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유 생각났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멘탈이랑 비슷한 말 같기도 해요. 아, 여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너무 긴장해버리면 뭐가 들리는지도 모를 거고 안 들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사실 실천 들어가서 그 경험을 되게 쌓이잖아요. 다 굉장히 이어지는 역할을 다 하네요. 통역을 하시게 되면은 출장비가 따로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장점 같은 게 또 따로 있을지. 수강훈련 끝나고 돈 들어오는데 아 원래 아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못 그만두는 이유가 통장에 바뀌는 돈 아, 그렇죠. 이거기 때문에 통역 수행을 나갈 때 돈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항상 저희 집중은 통역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역시 통역이 돈 보고 나는 아니 생각보다 낭만파신 것 같은데 제가 말을 더듬거나 모욕을 해버리면은 정말 결례 아닙니까 제가 군사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에 대해서 지금 자랑을 하고 돈 같은 경우는 신경 저는 돈이 좋아요. 근데 파병 같은 경우는 청약대 갔다 오면 이게 진짜 아 항해 수당 그냥 들어오는 월급 생명 수당까지 이렇게 트리플로 들어가 보니까 빡빡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돈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러게 너무 사전 지식이 대단하신 것 같은 돈은 항상 옳다. 모든 통역장과 제조분들 통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조분들 통역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한테 내 소중이들 많은 다르다. 난 제조분 이런 거 위험한가? 나는 이제 내 일반 실무 이제 실제로 저희 해군에서 연장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3년 의무군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 너희는 안 하고 싶지? 저요? 연장 모르죠. 아, 오. 예. 예. 영상 나왔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이미 130기에서도 연장 생각하는 친구가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이제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 대위를 다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온리 해군에서 맞던 그런 메리트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진짜 그 현장에 있었으면은 아, 선배님 그렇게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아, 이렇게 오늘 이참에 통 한 번 타고 가시면 하나 뭐 던져줄래요? 예? 모르겠다 아, 저는 멘탈 관리 하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